보시는 스마트 키는 G80 신형 RG3이고요. 위에 있는 스마트 키는 G90 신형 스마트 키입니다. 아래에 있는 스마트 키는 무거워가지고 일명 수류탄 키라고도 하는데요. 위에 있는 가볍고 심플한 G90 신형 스마트 키로 저렇게 기판을 겹쳐서 개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80 스마트 키에 보시면 화살표 방향이 있는데 버튼에 화살표가 있는 곳에 저렇게 배선을 심어서 8가닥을 심고요. 그 다음에 접지 하나 그리고 LED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일단 배선을 먼저 심어놓습니다. 혹시나 합선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테스트하기로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절연 실리콘으로다가 단단하게 떨어지지 않게끔 처리를 한 다음에 미리 가공한 G90 기판인데요. 저 기판을 저렇게 가공을 해서 가운데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배선을 하나하나씩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고 꼼꼼하지 않으면 합선이 쉽게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영상으로는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지루하고 거의 2시간 정도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편집도 많이 해봤고요. 저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한 다음에 마무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선 연결을 마치면 저렇게 배터리를 집어넣은 다음에 간이 테스트를 하고요. 저렇게 LED가 들어오면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버튼만 한 번씩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저기도 역시나 절연 실리콘으로다가 처리를 할 거고요. 이렇게 절연 실리콘 처리를 하고요.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저렇게 순정 커버를 씌워 놓으면 완전히 가려지기 때문에 다 깨끗하게 보입니다. 이제 다 정리가 돼서 이제 기판을 두 개를 겹친 다음에 배터리 홀더를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터리가 교환하기 쉽게끔 저렇게 배터리 홀더를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바로 이제 순정처럼 쉽게 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교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터리는 어차피 뭐 한 2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이게 뚜껑을 열어볼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도 마지막에 보시면 배터리 넣는 방법 그리고 빼서 다시 교환하는 방법이 간단하게 나오니까는요, 저렇게 배터리를 집어넣어서 교환을 하시면 되고요. 뺄 때도 반대쪽 밀으면 빠지니까 반대쪽 밀어서 빼신 다음에 지금처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뚜껑은 뭐 간단하게 덮으시면 되고요. 물론 이건 방수 커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수는 됩니다.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모든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80 스마트키를 G90 신형 스마트키로 개조하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